지난다 봄씨가 열리면 그런 맛과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그런 맛과 생각이 난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덥진 않으신가요? 다 좀 더우시죠? 여기 그늘 있으니까 의자 가지고 그늘로 가셔도 돼요. 네. 첫 번째 곡 홍시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이제 가을 하면 또 잘 어울리는 또 이문세 선생님의 노래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이문세 선생님 노래 중에 아시는 노래 있으실까요? 응? 소녀 또? 가을이 오면 맞아요. 가을이 오면도 있고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다 여러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메들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시는 부분 있으면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박수도 치시면서 소중한 추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 이문세 메들리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왔던 소녀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다음 곡은 깊은 밤을 따라서 우리 뜻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너린 애들 너리 같아 박수! 슬픈 도망 속에 걸었다고 멀리 따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런 우리들만 지도 못하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함께 이제 우리 아이들의 추억을 이제 만들러 오신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준비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앞에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뭐가 있을까 하다가 친구 뭐라고요? 어떤 노래 좋아해요? 밤양계?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당 네, 쑥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밤양갱 노래 알죠 친구들? 노래 안 맞춰도 돼. 큰 목소리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스트레스 있다면은 밤양갱 하고 소리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부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곡 밤양갱 여러분들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거는 아냐 한 개뿐이야 밤양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우리 친구들 다 아는 노래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전해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노래는 원래 여름이었으면 제가 엄청 신나는 노래만 막 했을 텐데 이제 완전 이제 단풍도 물들고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또 가을에 또 잔잔한 발라드 듣는 것도 이제 꽤 괜찮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크 노래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노래 이어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규형이었고요. 여기는 건반 연주자의 김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싸주던 너의 손을
싱어송라이터 이규형 그리고 김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